전자권의 132번 에피소드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부터 대략 한 10번 정도에 걸쳐가지고 블록체인이 우리 숲풀 아키텍처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런데 한 가지 먼저 주의할 부분은 우리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왜 이런 코드를 작성하는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보다도 또 앞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이번 에피소드는 여러분들이 여기 중등 3, 4년차 과정에 있는 프로그래머를 위한 블록체인, 블록체인 중급, 요 두 개를 이미 다 과정을 다 보고 오셨다고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동작 메커니즘은 뭐 그렇게 따로 설명드리진 않습니다. 자, 왜 우리가 지금 이런 시스템을 구성하는지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수풀은 기본적으로 북키퍼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랑 같은 역할이에요. 그죠? 시밀러 to miners. 근데 마이너들은 어떻게 하나요? 여러 마이너들 중에서 가장 먼저 어떤 그 퀴즈를 푼 마이너에게 상이 주어지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수풀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풀은 수백만 개 혹은 수십만 개의 수풀들이 각자가 북키핑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thousands of spurs are bookkeepers 입니다. Similar to miners, but without no mining. Just bookkeeping. Bookkeeping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갭은 어떻게 되나요? 갭은. 표준은행은, 우리, 그러니까 지구라고 했나? 세계 전체에 있는, 세상 전체에 있는 수풀들의 클러스터입니다. 그게 갭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갭은 수십만 개의 수풀들로 구성됩니다. 한국만 하더라도 수천 개, 한국에서는 한 5천 개 정도. 그죠? 약 5천 개, about 5천 개의 수풀들이 will be in Korea alone. Korea alone. 그죠? 그러니까 5,000명의 마이너가 있는 것이 아니라 5,000개의 수풀들이 있어서 이 수풀들이 한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그래들을 북키핑, 장부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냐니까, 그러면 각 갭이 너무 강력하게 되지 않느냐는 거죠. 이 갭을 누가 컨트롤 하느냐는 겁니다. 표준은행을 컨트롤 누가 할 것인가 하는 건데, 물론 그렇다면 만약 컨트롤을 하는 것을 기존에 있는 은행들, 기존의 뭐 농협이라든가 하나은행, 뭐 제일은행이나 하나은행 같이 기업 내에 은행 내의 이사회, 뭐 감사팀이 이 갭을 컨트롤할 것인가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다릅니다. 디프런. 어떻게 다른지를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블록체인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한국 내에 5,000개의 수풀이 있다고 했는데 최소예요. 엘리스트. 왜 최소냐고 하니까 수풀의 개수는 시장이 결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누구든지 수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 초등학생도 수풀이 될 수가 있고 중학생도 될 수가 있고 옆집의 세탁소 아저씨도 수풀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마켓 시장 원리에 의해서 계승됩니다. The number of spurs are determined by market principle. Market competition이라고 할까요? 시장 경쟁. competition에 예스, 되는 건데, 이건 자본주의의 기본 메커니즘이에요. 이익이 되는 곳에 뭐 사업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수풀들이, 갭이 수풀들을 통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갭은 어떤 수풀들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수풀, 누구나 수풀이 될 수 있게끔 허용을 하고 단지 그 수풀들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해 주는 역할만 하는 게 갭입니다. 누구든지 수풀 갭 브랜치를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수풀이, 수풀은 그냥 북키퍼, 장부를 정리하고 기록하는 어떤 존재이지, 장부, 어떤 장부나 어떤 레저나 어떤 트랜잭션도 폴지 or alter 위조하거나 옳다할 수 없단 말이에요. Or transaction.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럼 수풀들이 장부를 정리를 할 뿐이지, 수풀,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수풀들이 몽땅 다
대차대조표를 기록하고 손익계산서를 기록하고 뭐 각각의 엔티티들의 파이낸셜 리포트들을 다 수풀이 관리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수풀이 마음만 먹는다면 어떤 장부든지 다 내용을 바꿀 수가 있죠. 금액이 1,000원 돼 있는 것을 10,000원으로 바꾼다거나 다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니까 바로 오픈해시가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이죠. 그죠? 오픈해시. 왜냐니까 오픈해시 is a 블록체인입니다. 오픈해시는 블럭이 없는 블록체인이란 말이에요. 이로써 어떤 스풀들도 장부를 유지할 수가 없고 그 메커니즘을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스풀은 아주 작은, 매우 매우 작은, 모래알처럼 작은 블록체인들, 수많은 블록체인들의 클러스터예요. 스풀들아. 수백만, 수천만, 수억 개의 아주 작은 블록체인들의 클러스터입니다. 이 아주 작은 블록체인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이 수풀 속에, 수풀들의 엄청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광활한 수풀들 속에서 흘러가는 데이터 플로우에 변경하거나 위조하거나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or delete or 뭐라고 해야 되나요? or purge 등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뭔가 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는데 코드를 보시면은 이게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됐구나 하는 느낌이 오실 거예요. 자, 그리고 유튜브에 이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영상은 제가 따로 뽑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XSS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Cross Site Scripting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바로 이 영상이 뜰 겁니다. 그리고 SQL Injection Attack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Cross Site Request Forgery, CSRF라고 그러는 겁니다. 컴퓨터 파일에서 나온 게 요 세 개를 검색해서 먼저 한번 시청을 하신 다음에 다음 에피소드로는 모시기 바랍니다.